네, 안녕하세요. 니팅게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바체크 스타일의 목도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해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일단은 제가 카롤을 사용해서 샘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롤실 한네 가지 색깔. 저는 네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는데 더 조금 한두 볼더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저렴하게 대용량 버전으로는 앙고라 골드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앙고라 골드 아니면 카롤. 요렇게 두 가지 제품을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들었을 때 착용감이나 굵기나 흐느적거림이나 두개다 만들어 봤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차이점이 있다면 앙고라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더 앙고라 골드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앙고라 골드는 앙고라 골드의 느낌이 있고요. 카로리는 카로리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대충 보여드리자면 네트 형식으로 일단은 쭉뜰 거예요. 바닥에 대충 놓고 쟀을 때 2m 40, 30 이렇게 나오는데 뭐 착용하거나 이렇게 또 텐션이 있어서 늘리다 보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한 여러분도 한그 정도 뜨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은 거의 네트백하고 똑같아요. 네트백 뜨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코바늘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 목도리는 같이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컬러를 가지고요. 파로 바늘이에요. 굉장히 크죠? 실의 굵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바늘을 사용을 할 거예요. 딱 떴을 때 얘네 파로가 주는 간격이, 그 네모의 간격이 딱한 번에 적당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카롤이나 앙고라 골드 쓸때이 목도리는 8호 혹은 손이 더 쫌쫌하시면 더큰 거, 9호 정도를 8에서 9호. 너무 느슨하면은 이 네모의 한 칸의 간격이 살짝 가로와 세로가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주세요. 길어도 아니면 너무 넓어도, 넓은 거보단 차라리 긴게 나아요. 너무 넓게 넓어져 버리면 나중에 실 채울 때 힘들어지니까 바늘 선택 조절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 목도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4코 잡아볼게요. 매듭을 먼저 시작을 해줄게요. 44코를 잡아주세요. 사슬을 44코.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4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자, 요런 식으로 고리에서 고리로 사슬 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 1, 2, 3, 4. 여기까지가 사실상 네트 구간 끝코예요. 바늘에 실 감아요. 이 사슬 끝에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황길긴뜨기로 뒤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에다가 찔러주세요. 여기가 첫 코예요. 첫 번째 네모. 황길긴뜨기로 첫코 찔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다시 바늘에 실 한번 감고 황길긴뜨기 밑에 한칸 띄고 그 다음 칸에다가 넣고 빼와서 바늘에 걸린 세 가닥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두번 빼주면 그게 한길 긴뜨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밑에 한칸 띄고, 다음 코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로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하나, 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쭉 끝까지 가는데, 이 처음에 사슬 잡는 이 기장이 목도리 너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더 넓게 혹은 더 좁게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사슬 가로 잡으면서 그 넓이만큼 먼저 잡아 놓으시고 짝수로 잡겠죠? 기둥코하고 머리코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반복해서 첫 단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하나 둘 하나 띄고 그 다음 칸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자, 사슬하고 한 길 긴뜨기만 할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목도리예요. 과정에 비해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남들 선물해줘도 아깝지 않은 정도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와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단,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주고 뒤집어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밑에 이제 기둥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기둥에다가, 계속 기둥에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죠? 보시면은 한길긴뜨기로 감았을 때 밑에 기둥에 여기 벌어져 있어요. 바늘이 크다 보니까. 그냥 보여요, 이렇게. 그냥 구멍에다가 찔러주시면 되세요. 또 사슬 하나. 하나, 둘, 또 사슬 하나. 계속 한길긴뜨기 똑같이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한길긴뜨기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해서 찔러주고 가운데 네모가 되는 사슬은 똑같이 사슬로 넘어가고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만 익히시면 되세요. 쭉쭉쭉쭉 끝까지.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고 사슬은 사슬이다. 1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2단 가면서는 저거 할 거예요. 끝에 반대편 끝은 어디다 찌르느냐. 제가 기둥코를 3개씩 하고 왔잖아요. 4개씩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늘어지지 않게 그냥 손에 따라서 4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거는 늘어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3개를 했을 때 두 번째에다가 찔러요. 하나는 방금과 같은 사슬의 영역이고 안 그럼 사이드가 너무 우글거리는 면이 있어서 저는 3개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촘촘해서 거기가 너무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그런 분들은 저거 하세요. 4개를 하세요. 기둥코. 그러면 사슬 구간 하나 빼고 세 번째 코에다가 찔러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다 찌를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 코에 왔을 때 1번, 2번, 여기 1번, 2번 그냥 보이죠? 1번, 2번 1번, 2번이에요. 이래서 다시 끝에 두 번째에다가 연결해줬어요. 하나, 둘, 셋 기둥코 올라갔고요. 반대편으로 마찬가지로 쭉 네트 갈 겁니다. 반대편으로 이쪽이겠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 둘, 두 번째 가운데다가 찔러줄 거예요. 네모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네트를 계속 2m 넘게 뜨실 거고요.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목도리의 기장이 원체 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막 정신없이 계속 색깔을 바꿔갖고 가면은 나중에 체크까지 이제 세로 무늬까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눈이 빠지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쉽게 제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컬러가 보통 10칸씩, 10단을 잡아먹어요. 10단 한번 가고 그 다음 5단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좀 다른 얘 중간 처음 스타트 했던 색깔을 기준으로 한번 잘라갖고 넣어주고 또 5단, 10단, 또 다시 자르는 단 이렇게 가주고요. 5단 자르고 5단, 뭐 이건 8단, 2, 3, 4, 5, 6, 7, 8, 9, 10, 10단. 자, 이런 식으로 넓이를 넓직 넓직 넓직하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조금 더 자꾸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또 그 색깔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살짝살짝씩 장난치듯이 배열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계속 이게 몇 칸이든 10칸이든 8칸이든 넓이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색깔을 계속 바꿔서 디자인해 나가시면 되세요. 쭉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자르는 선이 있죠. 얘네를 그냥 너무 이만큼 이렇게 땅땅땅땅 깍두기 무자르듯이 해놓으면은 완성했을 때 약간 여기가 심심할까봐 중간중간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여기는 또 이제 가다가 노란색으로 넣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넓은 면도 있지만 하나씩 얇은 면도 조금씩 들어간다. 그거를 임의대로 이거 디자인을 여러분 머리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해요. 속도감은 되게 빠른데 같은 작업을 계속하니까 좀 무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재밌게 중간중간 넣어준다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럼 색깔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색깔을 바꿀 때는요,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아니야 이거 티 안 난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요. 쉽게 갈게요. 쉽게 무조건. 다음 컬러 가지고 와서요, 끝에 가서 조금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빼가지고 여기 컬러 바뀐 마지막 꼬리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두 가닥을 그냥 묶어주세요. 자, 브라운하고 핑크를 그냥 한번 쓱 묶고 두 번째로 한번 또 쓱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사실상 밑에 있었던 아까 그 브라운 코는 묶이면서 뭉개져서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핑크부터 다시 두 가닥을 같이 잡고 묶은 거 매듭 요거 핑크 두 가닥을 같이 잡고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가줄게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집어서 자, 브라운으로 갈 건데 브라운에 지금 잔여실 얘는요 어느 정도 갈 때까지 풀리지 않게 끝실이 일로 튀어나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여기 아무데서나 지저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 보시면은 색깔 바꿨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실 꼬다리가 계속 자르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귀찮을 수 있어. 근데 이거 귀찮으면 진짜 안 돼. 밥도 먹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만 어쨌든 이 끝가닥의 끝실들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 중간 몸통 어딘가에 그냥 삐죽삐죽 거리게끔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2단계 들어가면서 다 가려서 없애줄 거예요. 그렇게 가는 방법은 일단 끝실 얘도 안쪽으로 같이 움직이게 해주고 브라운의 이거 끝실도 뒤로 붙여가지고 뜨면서 옆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핑크는 어쨌든 간에 안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도 몇 칸 더 가서 잘라줄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럼 여기 굵기가 다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야. 보시면 알아요. 자, 이쯤 데려가다가 브라운은 또 잘라줄게요. 귀찮으니까 브라운 잘라버리세요. 지금 밑에 있는 브라운이 한 10단 갔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이게 10단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핑크로 바꾼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 거 배색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끝에 가서 묶고 약간 중간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2m 20, 40 뭐 이렇게 뜰 때 카롤 실 한 볼씩 써가지고 현재 이렇게 남아있기는 한데요.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 버전을 갔을 때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도중에는 모르겠어요. 다 찍고 나서 이제 완성해가면서 얼마큼 더 필요하더라라고 추가할 수 있겠지만 앙고라골드 같은 경우는 한 볼씩 있어도 다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끝에 가서 다시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번째에다 찔러요. 원, 투.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쵸. 저는 세 개의 기둥코 하는 게 좀 높이가 맞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또 다시 쭈르륵 가면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또 바꿔봐요. 걸어놓고. 약간 길게 빼는 이유는 옆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고 빼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 빼놓고 얘네들 묶어주고 자 핑크는 뒤에 붙어서 따라갈 거고 요거 그레이는 그냥 사슬 하나 둘 셋 두 겹 같이 움직였고요 자연스럽게 윗가닥에 엉겨 붙어서 그레이가 사라지게끔 핸들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핑크는 뒤에 따라 붙어서 같이 감싸서 숨기면서 가주는데 나중에 잔실들이 튀어나오면 이 끝실들이 여기 막 이렇게 막 자르다 보면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지? 고민될 수 있는데 숨길 거예요, 다. 아예 돗바늘로 숨긴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 배열을 계속해서 일단은 원하는 기장만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무한 네트예요. 무한 네트이기 때문에 네트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으로, 아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복잡한 거 싫어 하시면은 그냥 무늬 저거 따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촘촘히 가는 것도 이쁘겠네. 아니야, 안 그려.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여기까지 네 가지 컬러죠? 이대로 무한반복 하셔도 돼요. 10단, 5단, 1단, 5단, 4단이네 심지어. 1, 2, 3, 4, 1, 2, 3, 4. 아, 4단이네. 4단, 4단. 5단이요. 5단이요, 그냥. 아유, 의미 없어. 셀까 바꾸는 거 귀찮기만 하지 뭐. 그쵸? 10개, 5개, 1개, 5개, 10개. 10개라고 쳐요, 그냥. 예. 1개, 5개, 1개, 5개. 하면은 그 다음 다시 1번 컬러 돌아오잖아요. 계속 요렇게 딱 요만큼만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 반복 하셔도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깔끔하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챕터 1은 여기까지였어요. 챕터 2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재밌었어요. 여기까지는요 마음먹으면 하루 반, 주말이면 무조건 챕터 2까지 해서 그냥 목도리 이틀 안에 완성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제 챕터 2 들어갈게요. 자, 챕터 2 할 때는 일단 목도리 기장을 재고 그 실을 가늠할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을 약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세로 버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네트들을 한번 쫙 밑으로 당겨서 혹시 늘어날 걸 대비해서 미리 한번 살짝 늘려 놓으시고요.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깔아주세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기둥이 되어줄 만한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실을 이쪽에다 걸어가지고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할 때 우리가 끝에 가서 붙을 수술 기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바닥에는 목도리를 놓고 눈대중으로 쭉쭉쭉쭉 두 번 왕복해주면 됩니다. 총 네 가닥이 되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에 잘 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또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꿀팁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바늘에 들어가는 돗바늘을 끼울 구간은 방금 의자에서 뺐던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두 고리가 있는 곳. 끊어지지 않은 의자에서 뺀 쪽이 바늘에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책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에다가는요 이렇게 고리로서 형성되어 있는 곳, 고리가 된 부분을 바늘에 끼워서 이제 목도리 네트에 끼워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밑에 네 가닥이 생기잖아요. 이 안을 이제 네 가닥으로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블랙을 기준으로 저는 블랙에 세로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머지 색깔을 배열을 할까 해요. 이쯤으로 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긴 실이 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냥 이 냅두고 이 끝에, 제일 끝에를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여기 네모에다가 손으로도 충분히 그냥 다 들어가요. 넓으니까 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묶는 거 별거 없었어요. 그냥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 가늠하실 때 이 테슬 될 부분까지 염두해서 길게 뽑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이제 여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난입해가지고 먼저 시작할 때 저처럼 블랙을 먼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얘가 네트가 이렇게 지그, 재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자로 띵동, 띵동, 띵동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칸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리면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는 위는 위로 지나간다는 거, 아래는 아래로 지나간다는 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래 먼저 집어넣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네모를 지그재그 계속 그냥 줄 잘 맞춰서 진행을 올라가 주세요. 장난 아니게 쉽죠?
쭉 2m를 끌어올리려니까 그게 귀찮아. 그리고 악력 때문에 내가 얘를 실수로 이렇게 좀생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아시면 안 되고 그냥 중간중간 계속 바닥에 넓은 공간에서 펴가면서 꼭 진행을 해주세요. 가다가 옆집으로 이렇게 침범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길긴 길다. 첫 줄 해보려니까 길긴 기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얘가 덮어 씌우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삐뚤빼뚤 뛰어나왔던 요런 꼴배기 애들은 다 같이 알아서 눌릴 거예요. 물론 안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우 한 줄이 들어갔지만 얘가 전체 이제 22개였나? 22개의 컬러가 다 채워지면 그건 안 보여요. 정신산만해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거 바늘 끼우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제일 곤란할 상황은요. 애초에 이 실을 가늠할 때 너무 짧게 해서 모자라 버리면 거의 한 요만큼 갔는데 실이 모자라. 모자란 경우 저 좀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은 기장만큼 실을 또 다시 재단을 해서 새로 또 이렇게 재단을 해서 핀 다음 이 고리에다가 그냥 껴주시면 돼요. 껴서 다시 이렇게 바늘 접어서 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매듭이 중간에 생길 필요도 없고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끝까지 깔끔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은 실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컬러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목도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블랭킷 이렇게 뜨셔도 굉장히 혜자예요. 네, 이렇게 왔을 때 반대편도 끝마무리는 그냥 이 끝에 끝가닥에 이렇게 묶음으로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묶음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끝에다가. 자, 이 작업을 하는데 저는 촬영 때문에 지금 컴퓨터에 책상에 앉아서 했지만 항상 바닥에서 평평함을 유지하고 꼭 바닥에 쫙 펴놓고 전체 실루엣을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조여주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어느 구간에서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얘네는 지금 실이 직진으로 지나온 것 뿐이잖아요. 어느 공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딴 식으로 요딴 식으로 요딴 식으로 혼자 셔링 주름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만 주의해서 계속 다 금방 채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까이서 볼게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끝이 잘려져 있는 쪽을 약간 기장 맞춰가지고 맨 밑에 네모에다가 그냥 묶어주세요. 이 끝의 기장은 나중에 수술이 되는 부분으로 다 하고 가위로 정리해 줄 거예요. 저는 가운데 검정을 먼저 넣고 시작해서 그렇지만 끝에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 헷갈릴 거예요. 실 끼워 넣을 때 진행은 옆 칸과 반대로 넣는 거예요. 같은 단을 놓고 봤을 때 한 칸은 위로 올라가고 한 칸은 아래로 지나가죠. 제 목도리에 지금은 어쨌든 위로 지나갈 차례예요. 이렇게 위로 지나가게. 그래서 격자 무늬로서 전체가 고르게 보이도록. 바늘의 움직임은 한 칸 한 칸 위로, 꼬리실은 엉키지 않게 밑으로 쫙 그냥 내려주시고요. 보시는 이런 식으로 격자 형태로 세로 한 줄씩 채우시면 되세요. 세로의 배색은 각자 가로에 사용된 실의 양이 다를 수 있겠죠. 배색이 다 같을 순 없으니까 제일 적게 남은 실을 먼저 넣고 싶은 위치에 배열한 다음 나머지 실들로 넓직넓직하게 채우는 거예요. 저는 블랙이 제일 없었어요. 세로 배색은 가로 뜨고 남은 실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이 남으면 하부에 꼬리 수술을 더 채워주는 것도 수술의 빈약함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칸은 똑같이 끝에서 시작을 해주고 옆이 위로 지나갔으니 이번엔 실이 아래로 먼저 지나가게 시작을 할게요. 위, 아래, 위, 아래. 제일 끝에는 그럼 위겠죠. 여기 검정을 제일 먼저 했더니 좀 헷갈리시겠지만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면 그런 걱정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저까지 전체 쫙 다 채우는 거예요. 끝에 가서 마무리는 역시나 제일 끝 네모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고리에 매듭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매듭할 때 기준 선 안 당겨지게 딱 잡고 매듭. 이런 식으로 목도리 전체를 채우겠습니다. 볼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이제 양쪽 끝을 잘라줄 거예요. 다 지멋대로의 기장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짧은 놈을 하든가 아니면 한 적당한 기장에서 쫙 일자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 바닥에 쭈그리고 영상처럼 내가 바닥에 펼쳐놓고 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그냥 식탁에다 올려놓고 하니까 그것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저 따라서 바닥에 꾸죽거리고 앉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수술은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상 그러다가 한 번에 요만큼 잘라야지 하고 요만큼 자르잖아요. 안 맞아. 삐뚤빼뚤해. 그러면 요만큼 또 자른다. 그러다가 또 다듬어. 그럼 요만큼 된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쫙 이렇게 빗어봤을 때 여기서 제일 짧은 녀석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녀석 적어도 그 이상으로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센치를 딱 정해서 가야겠다. 한 8cm 되네. 8cm 제일 짧은 애가. 그럼 여기는 좀 더 긴 쪽이니까 여기도 8cm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상황이 생기면은 따로따로 계속 피드백을 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도 꼭 기대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